최초 간장일 때가 염도가 6%였고요. 그다음 물과 조미료를 희석했을 때 1.2가 나왔고, 그리고 한번 끓인 다음에 0.9, 그리고 과일과 야채,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혼합했을 때 1.1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양념을 고기와 같이 이렇게 숙성을 했더니 양념 만들 때 주로 갈색 설탕을 많이 사용하고요. 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1kg, 3kg, 15kg를 다닐 때 kg당 단위의 단가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벌크형 15kg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아서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비록 제조사는 좀 다르지만 쓰는데 맛도 뭐 크게 영향이 없어서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꼬공입니다. 오늘은 염도계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, 그리고 갈비 양념 각 단계별로 염도 수치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염도계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. 왜냐면은 계량된 레시피로 하면 거의 싱겁거나 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해서 다 맞아 들어가고, 어떨 때 조금 싱겁고 어떨 땐 조금 짜니까 그때 제 본인의 감으로 이렇게 조금 조정하는 거지, 특히 이런 도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근데 뭐 어떤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거나 연구를 할 때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 제품은 제 지인한테서 빌린 거고요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제품이고, 대원이라는 중소기업 업체가 예전에 만들었던 제품입니다. 구성품은 바디, 바가지, 그리고 건전지, 보조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. 온도, 염도, 그리고 TDS. 그 TDS라는 게 그 물 속에 녹아있는 고형물의 총량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.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 염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.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바가지를 껴서 파워를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요. 이 모드를 누르면 TDS, 온도, 염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염도가 low, normal, high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매뉴얼에 보니까 뭐 국이나 김치나 음식 종류를 이렇게 뭐 표준 염도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요. 표를 보시면 대부분 0.7, 0.9, 뭐 국 종류, 뭐 탕 종류, 그리고 조금 높은 것들이 짬뽕, 뭐 조림, 뭐 이런 것들이 1.1에서 1.2 정도, 그 정도로 수치가 나오고요. 이 카스사에서 나오는 이 염분표를 보면 라면은 1.1에서 1.45가 나오고요. 탕, 국, 찌개, 육수류 0.8, 김치는 2%, 된장류는 8에서 10, 배추절임은 10에서 12,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. 여기도 쭉 보니까 탕, 찌개 이런 것들은 0.8, 0.9고, 그리고 간이 좀 센 김치찌개, 대구 매운탕, 동태찌개 이런 것들이 1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고요. 대부분은 0.8, 0.9에 맞추면 될 것 같고, 이 매뉴얼에 보면, 대원 매뉴얼에 보면 갈비탕이랑 찜이 1.5 정도 되는데요. 실제 1.5가 되는지 넘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뮤니티에 보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게 기미 땡땡, 그리고 수라 땡, 그리고 카스, 요 세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, 이외에도 뭐 다른 제품이 있겠지만 주로 이 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. 한 제품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, 두 개를 중복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,
두 개를 두 쌍으로 해가지고 측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염도 고개가 확실하게 이게 정확한 수치를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안 맞을 때도 있다니까 이게 중복해서 아니면 중복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일단은 그 간장에 대해 간장 염도를 처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간장이고요. 수치가 6.00 나오고요. 저기 위에 막대보호가 보이면은 염분이 가장 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가격대가 뭐 3만원 초반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던데요. 제조사 브랜드마다 좀 다르고요. 또 측정하는 범위값이 낮으면 좀 가격이 싸고 범위값이 높으면 좀 비싸고 그러더라고요. 양념에 물, 간장, 화용설탕, 황물엿, 그리고 미원이 들어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염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. 끓이고 난 다음에 식혀가지고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과일과 야채,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혼합했을 때 1.1이 나왔습니다. 핏물 빼고 있는 이 고기는 돼지갈비찜을 만들려고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. 이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숙성 실온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고기가 양념을 염분을 얼마나 빨아먹는지 그것도 한번 염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갈비찜 핏물을 제거했고요. 또 물기를 다 뺐습니다. 돼지갈비가 한 5kg 정도 되고요. 양념도 한 5kg 정도 됩니다. 1:1 비율로 썩는 분도 있고요. 고기와 양념이 아니면은 6:4로 썩는 분도 있고요. 갈비에 양념을 재우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내일 이맘때 염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하루 정도 양념을 숙성시켰고요. 돼지갈비를 이 양념에 염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일 때가 염도가 6%였고요. 물과 조미료를 희석했을 때 1.2가 나왔고 한번 끓인 다음에 0.9, 그리고 과일과 야채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혼합했을 때 1.1이 나왔습니다. 그 양념을 고기와 같이 이렇게 숙성을 했더니 하루 정도 0.8. 네, 이게 또 3일 숙성되고 또 4일 숙성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염도계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이게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염도계랑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거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